이건 우화 단편 소설이야. 옛날 옛적의 울창한 숲 한가운데의 삼림 생물들의 활기 넘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지런한 개미와 태평한 메뚜기도 있었습니다. 현명한 장로 안타라 다 이끄는 개미들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며 음식을 모으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달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곡물과 식량을 꼼꼼하게 저장했습니다. 반면에 메뚜기들은 쾌활한 지도자인 그리스왈드가 이끄는 노래와 춤을 추며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겨울이 오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애쓰는 개미들을 조롱했습니다. 가을이 잦아들고 겨울의 첫 추위가 숲에 내려오자 개미들은 추위에 대비하여 잘 갖춰져 있는 아늑한 지하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메뚜기들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생각을 일축하고 즐거운 시간을 계속했습니다. 곧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닥쳐 숲이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떨고 배고픈 메뚜기들은 피난처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개미 서식지에 다가갔습니다. 메뚜기들의 공경을 본 안타라는 따뜻한 안식처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미들은 이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따뜻함을 공유했습니다. 그리스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한때 무시했던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선견지면과 노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겨울이 지날수록 감사와 후회를 품은 메뚜기들은 개미들과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그들은 나태함이 아닌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화합과 준비에서 나오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오자 메뚜기들은 개미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 혹독한 겨울 동안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방식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근면과 준비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고 때로는 가장 감미로운 노래가 열심히 일하고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